오빠가 날 지옥이라고 한 순간 오빠를 붙잡고 오빠한테 매달리고 오빠 없이 못 살 것 같은 차이란 죽었어. 이제 그런 차이란 세상에 없어. 그렇다고 오빠를 놔주겠다는 뜻은 아니야. 오빠가 이 집에서 나가도 망령처럼 오빠를 쫓아다닐 거야. 한경서가 죽어서도 가고 싶은 천국이라면 난 살아서도 떠날 수 없는 지옥이 돼줄 거야. 성준이 찌른 게 자기라는 걸 알면 한경서가 어떤 표정 지을지 궁금하지 않아? 오늘은 안 올 줄 알았는데. 안 오려고 했어요. 술 마셨어요? 네, 마셨어요. 혜란이 오기로 했어요. 진진유일 때문인가요? 아니요,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내가 보자 그랬어요. 그래서 먼저 들어가라는 뜻이에요? 감독님 편한 대로 하세요. 혜란이가 나한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보자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 감독님한테 숨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예, 차장님. 예, 도착했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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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어, 서부장, 난데. 지금 어디야? 어.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? 올 때 됐어요. 왔네요. 왜? 막상 혼자 만나려니까 겁이 났던 모양이지?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온 것도 아니야. 그래? 그럼 가시라고 해. 어차피 제3자가 들어서 좋을 만한 얘기도 아니니까. 물론 나야 상관없지만 말이야. 나도 상관없으니까 앉아. 후회할 텐데. 불편하면 얘기해요.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.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앉아. 네. 다행히 계셨네요. 아니, 이 시간에 양 비서님이 어쩐 일이세요? 저 잠깐만. 네? 왜요? 무슨 일이에요?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회장님이요? 얘긴 나중에 하자. 뭐? 내가 어디 좀 급하게 나가봐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. 지금 장난해? 뭐 하자는 거야? 미안하다. 감독님도 같이 가시죠. 어딜?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하주차장에 서부장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. 감독님하고 먼저 내려가시죠. 가요. 한경서! 한경서! 네가 만나자 그랬으면 얘기 듣고